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안식일. 안식일은 해 지고 해 뜨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뜰 때까지를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처럼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와 쉼이 있어요. 월삭이 있어요. 월삭은 뭐냐면요, 매달 첫째 날, 매달 첫째 날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지난달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거나 지난달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인 거예요. 이 월삭은.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그때 이 월삭의 자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식탁에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이 사울이 나중에 다윗이 어디 갔느냐 찾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변론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잖아요. 다윗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그때 가서 그 바위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만나서 서로 울고 헤어지는 그 장면 나오는 것때 월삭이 나오더니 거기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월삭은 뭐냐면 매달 첫째 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제사를 지내면서 지난달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것.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월삭은 회개와 감사 이렇게 지난 것을 회개하고 또 지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땅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쉼의 의미가 있어요. 쉼. 신년 아까 봤죠. 거기 레위기 25장 8절에서 18절도 있고요. 예레미야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예레미야 34장 6절에서 8절, 8절에서 16절. 이때 한번 실행하려고 하지만 그 신년이 너무 어려워서 다 놔뒀다가 다음날 다시 없던 것으로 했던 그런 신년이에요. 신년은 각자 자기의 땅,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년의 의미는 땅과 자기 지위, 위치를 찾아가는. 그다음에 순례 절기가 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것이 유월,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었어요. 유월절, 유월절은 절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인 거예요. 장자의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으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1월 1일로 삼았어요. 1월 1일로. 의미는 구원이죠.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칠칠절 오순절이 있어요. 이 칠칠절은 곡식의 추수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칠칠절 때 결국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지나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도착했을 때가 50일로 보거든요. 50일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이 오순절 때. 그래서 이 칠칠절 오순절은 이 첫 추수의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 시내산 율법을 받는 율법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 생활. 초막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 그것을 돌아볼 수 있죠. 중려가지를 흔든다고 합니다. 한 장 넘기면 이 성경 외에 나오는 절기들이 있어요. 외경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수전절, 한우카라고 그러죠. 이 손 떠는 절기가 아니라 침묵 시대 가운데, 신구약 중간 시대 가운데 마카비에 의해서 주전 164년에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성전을 봉헌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이 있고 부림절이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그 에스더와 모르두게 이 부르 부림절이라고 하는 부르라는 말이 제비 뽑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 부림절 하만의 공격으로부터 이 유대 민족이 죽게 됐는데 유대 민족이 죽게 되었지만 거기서 건짐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부림절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련돼 있는 절기들이 있어요. 12살 때는 무슨 절기일까요? 예수님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이 12살 처음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세례요한이 증언하고요. 요한복음 7장 2절과 30절이면 초막절이 나오고 성찬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무슨 절기 때 하죠? 유월절에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유월절의 어린 양 이야기로 나오고 부활했을 때도 이 유월절 안식일이 끝나는 첫날 주일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 성령 강림이 무슨 절기 때 일어났다고 그랬죠? 오순절, 예, 오순절이 있습니다. 예, 종말과 절기, 초막절에 보면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재림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보는 절기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서원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서원의 정의, 서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의 목적 시작. 목적을 위해 삶을 드리고 드려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예, 나지르라고 하는 것, 나실, 나지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구별되고 거룩한 삶, 거별된 것을 말합니다. 나시리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됐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세요. 이 세 가지를 지켰어요. 사사시대에 나오는 그 나시린이 누가 있죠? 삼손이에요. 삼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술을 먹고 말이죠. 또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았는데 머리가 잘리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 죽은 사자의 시체도 꿀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예, 나시린은 시상 이렇게 세 가지를 가만뒀어요.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어요. 사무엘.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버스 타면 이 운전수석 위에 그 그림이 다 붙어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웬 여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린이가 어린이인데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이 넓적다리 하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예. 또 저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여자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머리가 기는가? 이 사무엘이 나신이었기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그런 거. 왜 이렇게 했는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이슬람 교인들, 그 회교도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 풀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그래서 청진사라고 그러는데, 되게 이제 사원이 있는 그 근처의 식당들은 말이죠. 먹으면 양고기나 있을까? 되게 다 이렇게 풀이 많아요. 요즘 우리 웰빙과 같은 게 많죠. 그런 음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교도인지를 다 알아요. 또는 빵 모자를 써요. 하얀 빵 모자 같은 거 써요. 중국에 있는, 제가 있던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은 또. 그래서 이렇게 외모에서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외모에서 구별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그 이 신부님들이나 수녀들이 옷을 따로 입잖아요. 이렇게 구별되는 옷을 입잖아요. 그게 그들의 행동을 얼마나 이렇게 저가하게 하는지 몰라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게 나실이라는 건 구별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 외모나 그의 먹는 거나 그의 삶에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예, 일정한 기간일 수도 있어요. 일정한 기간일 수도 있고 평생 할 수도 있어요. 삼손, 예, 서원의 내용들. 이렇게 위에 있는 세 가지를 삼손에게 하죠. 사무엘에서는 누구냐? 주님께 바치겠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하죠. 세례 요한, 세례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소총을 먹었던 것. 바울, 그러니까 18장 18절에 바울의 서울은 뭐냐? 머리를 자른 거예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제가 다 불러드린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찾으면. 5번,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나시린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시체도 만져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포도도 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시린이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나시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서원의 문제가 좀 우리에게 심각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있으면 상담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옛날에 부흥회 때 하나님께 내가 선교사로 서원을 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해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아니, 제가 서원을 하면 지켜야 되지 않나요? 또는 이제 무슨, 내가 헌금을 또 이렇게 서원을 하고, 또는 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목회자로 서원을 한다든지, 우리가 서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있다가 보면, 있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 있다가 서원을 하잖아요?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승리하면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은 당신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의 딸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입다가 슈퍼하거든요. 그리고 그 딸을 아무튼 제물로 바쳐요. 잘못된 서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세요. 입다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서원을 하는가? 왜 서원하는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뭘 드리면 조건같이 기브앤테이크 이게 그 다 이방 우상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점쟁이나 뭐 그런 다 종교들이 원시 종교들이 다 보면 많이 바치면 많이 축복해 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선 조건을 거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입다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걸 그래요. 그래서 실상은 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나를 축복해 달라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조건적인 서원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식이 없어 이 슬픔을 돌아봐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아들을 주면 내가 당신께 서원하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을 바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조건적으로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우리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전에 서원했어요. 전에 한 거 어떻게 이거 할까요? 그래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서원한 거는 지켜야 돼요.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거 입다가 그 딸을 안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화를 내지 않으셨겠어요. 입다가 그 딸을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외 딸을 내게 바치지 않느냐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순양을 예비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했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혹 하나님 앞에 조건적이고 내가 감정에 휩싸리고 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서원으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지는 마세요. 그러나 내가 서원했던 그 마음 그 동기 내가 그렇게 주님께 내리고자 하는 그걸 가지고 다시 살아갔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그 선한 걸 안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 주나 보다. 내 남편이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아 그때 그거 안 해서 그런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안 줬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 인데 없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안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구약에 보면 또 계속 보면 서원을 한 분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도록 애를 쓰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억눌려 살지 마시고 자유하세요. 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하고 그러는 분은 아니세요. 자유함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서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내용의 의미는 뭐냐. 이게 결론이 없는데 결론 안 써놨는데 서원은 결국 우리로 하군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삶을 살아가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가 주님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그랬을 때 전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너 안 돼. 너 말도 잘 못하는데 발음도 안 좋은데 너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냐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치겠느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선교사로 차원했을 때 하나님께 그 장신대 기도탑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인도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선교사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너가 교만해졌구나. 너 모습을 알라. 알라 그게 아니라 너 모습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느낌, 그냥 느낌이었는데 주님이 야, 너 그러니 너 한국에서도 힘든데 그래 외국까지 가서 그렇게 또 하겠냐? 인도까지 가서 그렇게 하겠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내가 너에게 막 그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부족한 선교사지만 연약한 선교사지만 주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거룩한 성자 쓰잖아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구별됨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선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작정을 할 때 그때도 역시 잘 기도하며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고 하고 또 그 작정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기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리아의 노래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는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있는 그 조크처럼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세 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이제 두 번째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나?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왜 그 목사님은 안 왔을까? 그 유머에 뭐 이렇게 조크하는 거. 근데 아주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그분이 왜 안 왔을까라고 하면 안 되죠. 마리아의 노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참 귀한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 신학 정의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고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뭐 그 장남 막 하고 막내 막 얘기했던 게 그 저기 진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장남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막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늘 약한 자를 들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것을 하는 그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는 건. 한나의 노래도 그래요. 마리아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께서 이 계집종을 돌아보시사 은혜를 베푼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 대략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 보통 뭐 24살, 25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거든요. 보통 16살, 15살이나 16살 정도로 봐요. 마리아가 굉장히 어리죠. 예. 안 믿는 눈빛들인데요. 굉장히 근거 있는 말이에요. 이, 여러분 이 끝나가는 거예요. 지금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공부 실컷 해놓고 마지막 끝에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여러분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방이 없어서 구유에 간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아무튼 나이를 많이 먹은 게 아닌데 이렇게 세상 이렇게 쭉 지내면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어요. 왜 베들레헴에 방이 없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권세가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재벌이 아닌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비행기 좌석표 없다고 그러면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가면 좌석이 나오더라고요. 호텔에도요 방 없다고 그러지만요 권세 있는 사람이 가면 또 나와요. 돈을 많이 주면 방이 있더라고요. 베들레헴도 분명히 방이 있었을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 가거나
그 뭐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가면 방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저를 안 믿으시면 어떡합니까? 있어요. 방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인 게 신문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만한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잘 만한 방은 다 찼던 거예요. 예, 마리아. 근데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 요셉을 택한 거예요. 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마리아의 노래에 해당하는 것도 많죠.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애를 못 낳는 여자들에게서 우여곡절 가운데 태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살에 그러니까 90살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너무 모든 건 많이 봤죠. 리브가, 라헬 다 그렇죠.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고 한나, 엘리사벳. 하나님은 장자보다는 둘째나 막내를 들어쓰신다. 이것은 연약하고 약한 자를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요셉이나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모든 것들 보면 아론이 말을 잘했지만 모세를 들어쓰신 것처럼 다윗 말째였던 여덟째를 들어쓰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뭐 동네북이에요. 얼마나 약해요. 조금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쓰지 않고 이스라엘 들여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랑이는 토끼 잡아먹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점점 멸종 위기 가운데 처하고 토끼가 멸종된다는 말 들어봤어요? 호랑이는 새끼를 많이 안 낳아요. 토끼 가만 놔둬버리면 온 산을 덮어버려요. 그 번식력이 굉장히 그 강해가지고 이상하죠. 동물들은 움직이잖아요. 나무, 식물들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도 나무들은 꼿꼿이 있지만 결국 그 동물들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약한 것을 들어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섯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우리아의 안내나 마리아 다 그래요. 이런 분들 과거가 복잡하고 기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노래의 신학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이 십자가가 결국은 이 마리아의 절정이에요. 십자는 죄인들이 죽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마리아 노래의 신학입니다. 예,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주셨어요. 그래서 낮고 비천하고 천한 우리에게 주께서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셨습니다. 주께서 이 계집종을 돌아보사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처럼 실상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형님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그리고 멋있거든요. 어릴 때 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요즘은 제가 어머니 사랑받잖아요. 그래도 너가 더 많이 알려졌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신앙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마지막 끝 멘트로서는 좀 그런데 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게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원의 성경탐구 40일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면 처음에 첫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러분 그 주님 엠마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이 좀 뜨거웠나 모르겠어요. 뜨거우셨어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대답을 잘해줘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여러분 많이 깨달으셨어요? 네. 네, 이제 좀 잘 마무리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특별히 그런 생각 가져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환경과 여건과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말씀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쭉 보았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읽어가 보세요. 거기 뒤에 보면 세 가지로 성경 읽는 표가 나오거든요. 한번 이걸 배경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어가면 훨씬 좋은 축복과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